안녕하세요. 2021년 타이페이 국제 도서전 페미니즘 분야의 대담을 맡은 여성학자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편집자 생활을 한지만 10년이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외 없이 가장 그 모든 어떤 이슈들의 화두에 항상 있었던 게 페미니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 감각이 계속해서 뒤처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좀한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계속 긴장감과 함께 책을 만들고 읽고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대답해야 할지 힘든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권김현영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참조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오늘 함께 대담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기도 하고 또 요즘 그 대만에서도 한국 책들이 특히 한국 소설이 많이 읽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만 독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2015년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정말로 대중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게 됐고, 거기서 굉장히 발 빠르게 출판 시장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0년 이후에 정치, 소위 이제 선거를 하는 정치판에서 그 지금 현재 여론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어떤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집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특히 베스트셀러 편집자들이 지금 현재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확한 결과물을 냈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2015년도 이후에 페미니즘 대중화의 물결이 정말로 어떤 대중적인 호응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출판계의 반응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활동을 시작했던 게 이제 90년대 중반인데, 그때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출판계의 반응은 약간은 아카데믹하고 훨씬 더 전문적인 어떤 학술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출판계 전체가 반응한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이제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에서는 출판계 전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감각이 확실하게 좀 다르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타임라인을 따라서 얘기를 해보면 그 2015년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을 던졌던 책 중에 하나는 우에노 치치코의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고 하는 책에 2012년도에 번역되긴 했지만 반응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한국의 여성 독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사상적 도구로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2015년도에 페미니즘 대중화를 이끌었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리베카 솔릿의 남자들이 나를 가르치려 한다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재치 있는 조어가 사람들 입에 딱 붙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됐던 어떤 페미니즘 언어의 대중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도착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응고치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록상계의 나는 나쁜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들이 소위 말해서 보편성을 담보한 대중화. 그러니까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다. 이것이 상식이야. 라고 하는 얘기로서의 응고치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나쁜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간 페미니즘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면 나도 뭐 페미니스트 이좀 모자라도 얼마든지 페미니스트 될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용기를 안겨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책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여성 젊은 작가인 이문경 작가가 EBT 있는 페미니즘 같은 걸 씀으로써 어떤 엄청난 참고문헌인가 공부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지금 당대의 페미니즘 어떤 정서를 전달해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 출판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메이저 출판 창비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문학 동네 같은 굉장히 메이저 출판사들에서 어떤 책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하나의 성과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편집자님이 내셨던 82년생 김지영 같은 작품이 이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하는 대중의 정서가 어느 정도 규모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규모를 또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을 타게 되면서 뭐 대중출판 어떤 메이저 출판사부터 독립출판사,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비출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한편으로 전문적인 어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도 이 기회를 틈타 여러 가지 책들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전들도 굉장히 많이 출간됐죠. 예전에 페미니즘 도서 한 90년대에 출간됐다가 잊혀졌던 도서들이 재출간이 되거나,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출판계 전체가 좀 들썩하게 변하게 됐던 게 2015년 이후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번역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미권에도 출판됐지만, 특히 이제 유교적 가부장제라고 하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이 82년생 김지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한국에 대중화된 페미니즘이 일정 정도의 새로운 K 페미니즘의 어떤 아주 독특한 어떤 정서를 가진 것의 보편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 이런 흐름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한국 출판에서 있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주요한 경향들을 쭉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상업 출판사들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들을 내서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기도 했고, 또뭐 이민경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이민경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과거에는 또볼수 없었던 그런 작가의 출연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작가들이 출연해서 우리에게 기존에는 좀볼수 없었던 형태의 책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측면, 이 지점들을 짚어주신 부분들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 쭉 나왔던 책들 중에서 저도 이제 귀에 쏙 들어왔던 작품이 이제 록삼계의 나쁜 페미니스트, 그리고 이민경 작가의 우리에게 모두 언어가 필요하다, 이비트 있는 페미니즘, 이두 권의 책이었어요. 저도 나쁜 페미니스트를 보고 좀그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나는 이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기꺼이 그냥 달고 다니겠다. 그리고 이 높은 성자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민경 작가 같은 경우도 책을 펴면 서문에서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지친 이 싸움의 끝에서 이제 쓰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2015년 이후에 그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지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여성들 가운데 페미니즘이 어떤 소수의 여성들 중에서도 소수의 언어라고 보는 측면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더 많은 조건들을 내가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일종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민경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나쁜 페미니스트 같은 작품들은 그런 좌표를 어느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좀 포함되지 않았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것에도 좀 거리낌이 없어지는 어떤 그 저변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있어서 이런 나쁜 페미니스트 선언 혹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설득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종의 해방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의 출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2020년에 이제 을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서문에 썼던 이야기인데, 2020년 3월에 뭐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한 여성 잡지, 라이센스 패션 잡지, 생활 정보 잡지죠. 그런 잡지에서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15주년 기념 특집본가를 쓸때 페미니스트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놀랍다, 왜 그러는지 좀 분석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숫자가 이 독자들이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얼마나 적은 숫자인데요? 56%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일단 56%가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적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중화됐구나라고 하는 거 확실히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일단 코스모폴리탄이나 보그라든지 이런 식의 잡지들에서 페미니즘에 일단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의 되게 일부만 약간 힙한 것들만 갖고 가는 방식이었지, 페미니즘을 지운 상태로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는 식의 기사들이 몇개 있었지만, 거의 사실은 가장 만나기 어려웠던 영역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서 여성 독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페미니스트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일이었고, 그거에 독자들이 56%가 자기 페미니스트이다라고 대답했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충분히 페미니스트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망설임이었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좀 규모의 수준에서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엄청 페미니스트라고 하려면 뭔가 대단해야 된다. 어떤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언제 어디서든 막힘없이 할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못하거나, 아니면 페미니즘 언어가 보여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보통 많이들 망설였다면, 그런 록상계의 나쁜 페미니스트 같은 작품은 나는 뭐 사실 누가 그런 걸 페미니스트가 좋아해?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을 명백히 여성의 권리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것은 명백함으로 이런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걸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나쁘는 이 배드라고 하는 건 미인하다, 못됐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 부족해도 페미니스트라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이민경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배록수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20살에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젊은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가 국내 저자로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사인이기도 했고, 어떤 기존의 역사를 다 알아야지만 발언할 수 있어라고 하는 한국식 장유유서 문화하고는 좀 다른 어떤 국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대중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의 어떤 이 그동안 언어가 막 확장되지 못했던 차원에서의 변화를, 변곡점을 만들어준 건 분명하지만, 이 대중화의 가장 핵심 동력 중에 하나는 나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라든지, 나는 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페미니스트로 시작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라고 하는 어떤 정서에서 출발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더 깊이 있거나 더 어떤 식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요구로 이것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장벽을 낮추는 것은 가능했으나 이 언어의 어떤 깊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포퓰리즘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휘발성 있는 선동 담론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페미니즘 대중화가 사실 양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화라는 하나의 성과, 그리고 이 성과가 가지고 있는 또 갈등의 지점들, 또 한계 상황들, 이런 갈래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조금 좁혀서 이제 그 문학 출판 쪽으로 옮겨 보면, 2015년 이후에 문학 출판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역시 그 변화의 자장 안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이제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면서 몇몇 그 시인들, 이제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가했던 시인이 법정 구속이 됐고,
또그 시인뿐만 아니라 또 법적 처벌을 받은 문인이 있고, 또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피해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문인들이 뭐 활동을 중단하거나 뭐 사과문을 올리거나 이런 여러 뭐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뭐 당사자 서사 혹은 피해자 서사, 그리고 그동안 이야기되지 못했던,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데에서 촉발된 그런 서사들이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근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뭐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드러난 변화, 그것들이 가지고 온 변화를 좀 생각해 보면,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 방식이 과거에는 하나의 부분 혹은 주변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요소였다면, 지금은 그게 더 이상 주변적이거나 부분적인 게 아니고 작품을 볼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관점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몇년 동안 뭐 수상 작품집을 보면은 모두 여성 작가들의 여성 서사들로 채워져 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게 단순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이렇게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에는 아무래도 많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링 혹은 문학적이다, 지금 문학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페미니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필터링을 사실 통과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작품들, 어떻게 보면 남성 과거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남성 작가들의 이야기들이 이 필터링을 지금은 통과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학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들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대중화가 문학 전반에 있어서도 이런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 이건 문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뭐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를 볼 때도 그렇고, 이럴 때도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얼마나 입체적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능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뭐랄까요, 좀 이제 간접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소비자로서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식들에 많은 영향들이 있었고, 이거는 좋은 성과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현실에서는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사건들이 벌어지고 2차 가해는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언어에서 우리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런 태도들이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 좀 교환될 수 있을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더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갈등이 되기도 하고, 책을 읽고 책 안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볼 때는 계속해서 느낀 어떤 막막함들, 또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광범위하지만 여쭤보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어쨌든 페미니즘과 관련된 대중문화,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의 반응 중에 출판계에서 압도적이거나 또는 어떤 식의 변화가 분명해졌던 것은 이 시장이 그만큼 영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가 뭐 대중성은 없었고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예를 들면 최초의 페미니스트 이름을 걸고 나왔던 잡지가 이프였는데요. 이프가 초판이 3만 부가 팔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성이 흥하는 어떤 영역은 그 영역 자체 전반이 좀 영세해졌을 때 여성이 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단이 망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여성 소설가들과 여성 작가들과 독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저는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망해야 될 때가 빨리 망하지 않았을 때가 있는 거고 잘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등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면 예를 들면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혹은 그 아직도 여전히 인디의 위치에서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런 식의 영향이 전반적인 문화를 바꿨다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이거는 산업적 측면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문학 쪽은
굉장히 많은 여성 작가들이 부상했고, 그것이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준 것이 좀 분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저는 일단 뭐 고은을 비롯한 한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목이 잘렸다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목이 잘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윤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극판, 문학판 다 명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망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망한 마지막에 목이 제대로 잘리면서 사실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했던 순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훨씬 더큰 산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데다가 어떤 일방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어떤 아버지들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어떤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 문학에서의 여성 작가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이 왜 글쓰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훨씬 더 가능한 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한 시대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가능해진 차원이 문학에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게 시작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많은 무기력함 같은 걸 얘기하지만, 문단내 성폭력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배용재 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선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검열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운동으로서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시선과 가치관으로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지금 동시대의 컨템포러리한 어떤 예술에 어떤 영혼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깊숙하게 다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단지 어떤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미적 판단 기준을 바꿔내기도 했고, 이 미적 판단 기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양분화되어 있던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시라고 하는 양자의 차원을 사실 통합해내서 실제 이 안에서의 운동과 변화와 어떤 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들이 사실 다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요한 변화였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감탄했던 건그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고 하는 불꽃 추적단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그 불꽃 추적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 지망생들이었고, 그 지망생들이 스스로 기획 기사를 찾아내서 그 기획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후에 문제제기, 뭐, 입법부, 사법부의 변화까지 다 이끌어내는 데한 2,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를 진짜 변화시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지금 2030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겪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50대 중심의 남성 중심의 서울 중심의 어떤 등등의 기득권이 아주 명백한 곳에서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는 저도 지난 한 해에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들, 이2030 세대, 20대 여성들이 놓여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역학 관계가 좀 도롤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연합뉴스라는 대형 언론사에서 그 공모전을 실시했고, 그 공모전에 지원을 한 작품이고, 심지어 그이 작품에 이 기사에 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추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들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이 고통을 만든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드러났을 때그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래 한다는 후일담을 이제 들었는데 그런 지점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성취를 얻어낸 여성들이 실제로 아직까지도 근데 어떤
지형도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불꽃 추적단 불꽃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 일을 한 20대 여성들이 2, 3년 동안 취재를 해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낸 이 주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지 못하는 또 한계도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불꽃 추적단 정도의 일을 했으면 당연히 그들이 누군지 알고 얼굴과 이름을 알고 그리고 당연히 언론사에서 특제로 뽑아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2차 피해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자들이 너무나 지금도 암약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숫자였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낼 수 없었고, 심지어 이걸 취재했던 그리고 보도했던 한겨레의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초 바이라인 보도를 그냥 기획 취재팀이라고 해야 될 정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뭐 치안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치안은 누구한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한국의 탄핵을 만들어냈던,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던 장면, 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이화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도 다 사실 얼굴을 가리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얼굴 없는 여성들이 사회의 문제를 여기까지 해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익명의 얼굴 없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과제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김지은 씨가 있죠. 우리한테 김지은 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 권력과 싸움을 하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서지현 검사도 있었습니다. 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저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누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권력형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 수행과 신기관리와 등등을 둘러싸고 여성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별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실 고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자로서 얼굴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과 신뢰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지금도 굉장히 격심한 2차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2030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실제로 바꾸었으나 이 여성들에게 사회가 응당 돌려줄 만한 존경과 적정한 지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응답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너무 잘 쓴 책이다. 그리고 사실 저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에서 좀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가해와 피해의 어떤 단순한 구조의 반복들,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성취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김지은입니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위력이라는 것이 판결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지만, 위력이라는 것이 실제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답지 않다,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언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마지막에 이제 2차 가해에 대해서 끝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아쉬움, 그리고 아쉬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향을 좀 제시하는 엔딩이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위력에 대한 부분, 피해자 다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건 되게 굉장히 낡은 가치관이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2차 가해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적절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도 뭐 지속적인 2차 피해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태도, 그리고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보내는 응답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여성서사라고 하는 말 너무 좋고, 그리고 피해자의 언어가 동등하게 되는 방식도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었던 게, 김지은입니다. 그 책을 사실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출판사에서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낼 때,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출판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 피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무슨 서사를 원하는가. 정확히 편집자들이 사실은 그것을 원하는 독자들의 욕망에 충실하게 저자한테 그건 어떠냐라고 하는 식의 제안을 했던 거겠죠. 사실은 재판정을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입장에서는 이것의 어떤 이야기를 잘 서사를 만들어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어떤 편집을 하게 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자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김지은 씨가 엄청 고집쟁인데 정말 대단한 고집쟁이자 엄청 대단한 자기 심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피해 서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말할 수 없이 지루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전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익숙한 서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 나를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여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갔으면 좋겠기도 한 게, 사실 피해 상황을 경험했던 많은 피해자들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인정받고 싶어 했던 어떤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버텨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식의 심정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겠다는 마음과, 이 마음의 순환이 왜 10번을 돌아가고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잘 드러나야 피해자들이 지금 너 잘못이 아니야라는 얘기가 제대로 당도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다움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피해자 다울 만한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존재하지만, 정말 피해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피해자가 어떤 식의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협상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간적 욕망을 다 제거해야지만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 저는 이런 것이 좀더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김지혜님이다 그 책에서는 그런 복잡한 얘기를 드러낼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떤 이야기로 그냥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그 피해자의 복잡한 상황들을 잘 드러내는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웬디 마티스의 기억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17살 때 겪었던, 13살 때 겪었던 일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르게 해석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해석이 변화하게 됐다는 것이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고 하는 식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석의 변화라고 하는 게 나를 어떤 방식으로, 나의 성장을 어떻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차원을 보여주는 서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몰랐던 게 나중에는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어떤 육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경험에 대한 해석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의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그 피해자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했던 수많은 책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입체적인 서사라고 하는 것을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도 있었고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은입니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독자들의 호응이 있었던 책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관심에 비해서는
그 관심에 대응하지 않는 정도의 독자가 존재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읽어보니까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자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의 상황을 집요하게 묘사하지 않고, 근데 대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법적 언어를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들, 우리가 내면화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전복할 수 있었다는 건 오히려 그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대중들이 사실은 원하지 않는 이야기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왜냐면 우리 다 거기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논픽션 분야의 책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런 알려진, 뭐, 여성 혐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대중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회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이제 뭐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라든지 이 책은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얼마나 좀 편향적이고 그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책이었는데 좀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쵸. 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매매 산업에 이제 들어가서 한 20여 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그 삶을 돌아보는 그 논픽션,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작품도 충격적이고 우리가 정말 그 아프게 인식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많은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갈등들이 있고 선악의 구도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없는 지점들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좀 아쉬웠던 책들이 좀 떠올랐어요. 맞아요. 논픽션 분야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데 구체적인 사람들의 실제 삶을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돌파구가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논픽션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실제 통계들이나 자료들이 그 책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저는 쇠퇴소설이라고 분류한다기보다는 논픽션과 픽션 사이의 소설인가? 이런 얘기가 가능하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원고 처음 봤을 때, 이 소설이 책으로 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정신들에 대한 어떤 직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이제, 소설이라고 했을 때,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책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런데,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독자들이 이 책을 해석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작품의 언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최초의 그 동기,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사실 왜곡된 현실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불균형, 그 간극 사이에서 이 책이 하나의 객관적 지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부정하기는 힘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기준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할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 공통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쌓여있는 어떤, 한이라고 할순 없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와 함께 이제 뭐 독자를 만나는 행사를 하거나 특히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게 눈물을 섞인 호소들을 하는데요. 그게 그 설득을 하기가 힘들어. 내가 겪은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 82년생 김지영이 가지고 있는 논픽션
상황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형식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8인승 김지영이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8인승 김지영이 너무 순한 맛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사실 대안을 보여주진 않았다라든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비평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당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드러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게 성차별이, 성차별이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성차별이 있어, 그러면 너가 무슨 성차별을 당했어? 뭐 엄마면 몰라도, 뭐 우리 누나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포스트 페미니즘적 감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페미니즘적 감수성이란 지금 여기에 성차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차별 자체는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건 우리 사회의 지금 여기에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말고 저기에 어딘가에 있는 뭐 이슬람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얘기거나. 근데 지금 당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8인승 김지영을 둘러싼 논란을 이 대부분의 경우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들이 8인승 김지영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면 난리가 났던 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든 남성이나 나이가 든 여성이 8인승 김지영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에는 아무도 맞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하니까요. 그런데 젊은 당대의 동시대 여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에 20대 남성들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였던 건 바로 이 포스트 페미니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의표를 확실히 찔렀던 것이겠죠.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지금 현재의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 부인주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차별은 지금 현재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이제 2005년도를 기점으로 보자면 호주제가 폐지제가 됐고, 한국에서 세계 여성학대회가 열렸고, 마치 정말 아주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지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걸그룹 전성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여성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수준의 몸에 대한 압박과 외모 관리와 그리고 이것을 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엄청난 경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시장에 딱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나면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온전한 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도 잘해야 되고 일하는 여성이 되어기도 해야 되는 엄청난 걸 여성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네 교육받았잖아. 일할 수 누가 일 못하지 말래? 이런 식의 기존의 언어로 지금의 성차별적 현실을 계속 부인했던 거죠. 그 얘기를 되게 정확하게 의표를 찔러줬던 그 당대성이라고 하는 게 8인승 김지영이 해냈던 어떤 100만 부, 10년 만에 나왔던 100만 부의 성과로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대만에서도 8인연생 김지영이 많이 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그 서양에서도 어쨌든 읽혀지는 그 기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마다 이제 위치에 있는 상황이나 뭐 도달해 있는 수준들은 다 다르겠지만, 또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특징이 또 국경을 넘어가는 데에도 일종의 영향을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슴푸레하게 좀 해보게 돼요. 그 부인주의라고 하는 거, 차별 자체를 부인하거나 혐오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일종의 극우 정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인주의의 한 부분을 저는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한것 자체가 어떤 사실 독자들의 흥미를 이끄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가부장제가 쇠퇴했다라는 얘기를 2000년대 초반부터 하거든요. 가부장제는 쇠퇴했는데 어떤 부분 쇠퇴했냐면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가 흔들렸어요. 그건 분명해요. 가족 안에서 가장은 아버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등식은 깨졌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어머니의 지위가 올라가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분 같이 네, 나눠지는데. 지분 가치는 더 나눠지게 되는데 지위가 올라가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위가 올라간다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면 어떻게 등장했냐면 너나 무시하는 거야라고 하는 폭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위가 흔들리면서 폭력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어떤 가부장제 이후에 반응들이 있었고 그것에 훨씬 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이중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 여성의 현실이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보편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약간 농담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연대사회학과 출신의 봉준호가 기생충을 만들었다면 이대사회학과 출신의 조남주는 파리사상인데. 하나의 경쟁을 쓴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이 어떤 종류의 계급적 현실을 성계급으로 겪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주요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이 82년생 김지영도 사람들에게 약간의 뭔가 찝찝함, 찜찜함을 남기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제 치유되지 않고, 사실 뭐 치유가 될수 없는 구조에서, 치유를 하는 인물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 수 없었던 작가의 고민도 보여지는 그런 이제 마무리였는데,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이후에, 그 82년생 김지영 이후에 나오는 여성 서사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또 연대라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대 안에서, 연대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게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다양한 방식의 연대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건 밤쉘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폭스뉴스의 대표 회장이 이제 성추행을 일삼고 결국에는 물러나는 이야기인데 이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위, 그러니까 한 조직 안에서 이제 과거에 잘 나갔던 뉴스 진행자였던 사람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뉴스 진행자 그리고 앞으로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어떤 여성, 이세 명의 여성이 일종의 연대를 하는 건데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다다르는 방식은 다 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이 터뜨리면, 이어서 이제 가는 방식이어서 이게 그 연대라는 것이, 다 같이 다리를 묶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어서 가는 이어달리기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윤희경 작가의 붕대감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상상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붕대를 감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 긴 붕대를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상처를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처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떠올린 이미지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연대라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고 이 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좀 좌절하는 방식도 넘어질 때도 약간 낙법을 알면은 좀덜 다치는 것처럼 연대에 있어서도 조금 그 지점들을 조정, 우리가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그 지점이 어딘지를 알면 그 과정에서의 상처라든지 절망감들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맞아요. 현실에서, 네, 경험을 하실 것 그러니까 임소라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작품들이 꽤 나왔죠.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는 너다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였다 이런 식의 구호가 이제 대중 광장에서 그러니까 울려 퍼졌을 때 그게 아니어야 되는 게 연대인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아니다와 나는 너일 수도 있었다. 이두 가지 사이가 사실 연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가 되면 왜 너가 내가 아니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동일하지 않지? 왜 너가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엄청난 배제와 사실 동일성의 정치가 배제를 굉장히 쉽게 불러일으키게 하고 혐오의 정치를 사실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연대를 동일성의 정치가 아니라 차이의 정치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대중화와 여성 서사와 여성 독자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연대의 연쇄고리가 저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교범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에서 느꼈던 건 김지영이 너무 규범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규범적인 사람. 어디도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그 어떤 글을 쓰는 사람으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사실 빙의된 상태에서 여전히 돌파구 찾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이 마무리했던 것은 규범성으로부터 사실 벗어나지만 저는 어떤 돌파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소녀 연예인 이보나라든지 최근에 그 비규범적인 존재, 그리고 기존의 사실 체제 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어떤 형상들을 아주 구체적인 형상들로 길어올려서 서사화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저는 이제 중요한 우리한테 길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가지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앞으로 나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우리의 대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가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저는 연대를 차이의 정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년에 출간된 희곡집이었는데, 배삼식 작가의 1945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위안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 그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만주, 간도로 다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기차가 뜨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전재민 구제소에 몰려서 거기서 이제 기차기 뜨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던 이제 위안부였던 한 여성이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고, 이제 조선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때 이 주인공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위안부의 모습, 이를테면 어떤 소녀상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인물과 굉장히 어느 지점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도 볼수 없고, 이런 좀 우리가 판단 내리기 힘든 입체적인 그 형태의 인물이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적합한 방식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좀더 그런 규범성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렇죠. 네. 인물들, 상황들을 조명할 수 있는 소설 작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2030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판계 안에서 다양한 저자의 출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책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생산자로서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 큰것 같고, 저는 이제 종종 이제 텀블벅 플랫폼에 들어가 보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저자들. 아직 저자라고 호명할 수 없지만, 자신의 독자를 모으고, 그 독자들의 투자 위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한 자신의 언어를 이제 출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성과물을 내고 있는 이 많은 작가들의 활동을 보면,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20대, 30대 여성 독자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다른 기대들, 그리고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임신 중절에 대한 경험들을 이 에세이를 통해서 풀어내고, 이 이야기를 출간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모금액을 보내준 이런 형태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이런 방식이 어쨌든 피해자의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대중은 아니지만 출판의 영역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결과 혹은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그렇겠죠. 현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편집자로서 고민되지 않으세요? 너무 고민이 네.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왜 거기 계속 들어가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작가인 동시에 독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뭐랄까, 아직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개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매개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사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정치 비판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인간성 자체나 형태 자체를 저는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해요. 거긴 매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없다. 대처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사회가 없는 거죠. 편집자가 없고 연구자가 없고 매체가 없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가? 그건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선 사실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편집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 연구자는 뭘 맞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 고민해 봐야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저는 페미니즘 대중화 시대의 여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혹은 두려움과 맞서 싸움을 해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인간성 자체를 변화시킨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워보는 거죠. 뭐안 되면 할수 없고, 하지만 세상은 내가 두려울 게 없잖아. 뭔가 이런 식의 심정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거는 사실 뭐냐면 지금의 기존 체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감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비규범적인 것, 낯설고 이상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게 만들어내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로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하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식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식의 얘기에 비판을 했던 어떤 세대가 무엇이든 될수 있다. 범죄가 아닌 한 무엇이든 될수 있다. 이렇게 이동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좀 상상해 봅니다. 이 페미니즘의 대중화의 시대, 그리고 동시에 편집자라는 매개가 필요하지 않은 그 시대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책을 만들고 또그 가운데서 문학책을 만들고 있는 이제 편집자로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어떤 또 세계를 그리는 상상력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늘 하게 되는데 권기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규범적이지 않은 너무 이상하고 낯선 이야기들이 많이 출연해야 한다고 할때 소설은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변화를 그리는 장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낯설고 이상한 삶이 왜 이상하고 낯설지 않은지 역설적으로 그한 사람의 그 개연성, 이상하고 낯설음에 대한 그 개연성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문학의 역할인 동시에도 문학의 쓸모이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편집자들이 또 고민해야 되는 지점도 그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늘 한 1시간 동안 한국 그 출판 문화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대만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저희가 언급한 책들 가운데 몇 권들은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그중에서 또 82년생 같은 경우는 또 대만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2년생 김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의 여성 서사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다양한 여성 서사들이 만들어지고 읽히면서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들, 이상한 삶들이 좀더 익숙해지는 그런 그 상황, 현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언급한 책들 중에 일부는 한국관 XYG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페미니즘과 한국의 페미니즘과 여성 서사를 놓고 여러 주제들로 오가는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만의 독자들과 함께 정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 여성들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공통성과 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각자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시대이지만, 책이라는 그 추상의 언어로 인해서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없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 책이라는 매개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릴 수 있는 미래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서전이 있을 때마다 좀 이런 그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책의 역할, 기능,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타이페이 도서전 한국과 페미니즘과 관련된 대담 한 시간 동안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